저는 기본적으로 옷을 입을 때 약간은 우아하면서 드레시한 느낌을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. 뭔가 그렇게 입었을 때는 사람 자체가 좀 고급스럽게 보인다라고 할까요? 그래서 드레이프성이 있어서 유려하게 흐르고 약간의 광택감이 있어서 고급스럽고 드레시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원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호옷입니다. 아마 제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이 코트 기억하시나요? 이 제품이 바로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비앤테일러에서 맞춘 비스포크 코트입니다. 저의 첫 비스포크 코트라서 그런지 디자인부터 패턴, 디테일까지 정말 많이 신경 써서 맞추려고 했고 완성이 된 이후부터는 데일리로 매우 많이 입었던 제품인데요. 그래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이 제품이 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 비스포크 코트라는 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대가 꽤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접근성이 어느 정도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. 그러던 와중에 꽤 많은 분들이 혹시 이 제품을 그대로 기성복으로 내줄 수 있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저도 1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구독자 여러분들과 내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이 코트를 공유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올해 1월에 비앤테일러와 콜라보를 기획을 했고요. 신경을 쓰느라 한 10개월 정도가 흘렀네요. 드디어 오늘 이 콜라보 코트가 릴리즈가 됐습니다. 저는 사실 매우 만족스럽게 나온 코트라서 그런지 아마 올 겨울에 해질 때까지 입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코트인지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에 제가 만든 이 비스포크 코트의 컬러는요, 브릭 브라운 계열이었어요. 그래서 이 느낌을 그대로 살리려다가 전체적인 디자인과 패턴은 비앤테일러에서 맞췄던 대로 최대한 그대로 가져가고 컬러만 조금 더 호불호 없는 컬러로 변경을 해서 맞춰보자 라는 생각에 이런 네이비 컬러로 결정을 했습니다. 먼저 이 원단부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. 원단은 이태리의 유명하고 역사가 있는 원단 회사인 비탈레 바르바리스 까노니코사의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. 전반적으로 이렇게 네이비 컬러를 사용을 함으로써 웨어러블함을 가져가고 싶었지만 이 사이에서의 저는 한 끗을 살짝 변화를 주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블루기가 한 스푼 들어간 살짝은 밝은 네이비 블루 컬러로 결정을 했습니다. 이 원단을 사용한 이유는요, 저는 기본적으로 옷을 입을 때 약간은 우아하면서 드레시한 느낌을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. 뭔가 그렇게 입었을 때는 사람 자체가 좀 고급스럽게 보인다라고 할까요? 그래서 드레이프성이 있어서 유려하게 흐르고 약간의 광택감이 있어서 고급스럽고 드레시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원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. 덧붙여서 유려하게 흐르는 느낌을 조금 더 표현하기 위해서 엄청 두껍고 빳빳하고 헤비한 느낌이 많은 영국 원단보다는 이태리의 450g 중량감의 패브릭을 썼습니다. 좀 두꺼운 코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아쉬울 수 있는 두께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저는 니트나 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 간절기 아우터를 입고 최종 헤비 아우터로 코트를 레이헤드해서 입었을 때 몸이 부해 보이지 않고 투박한 느낌이 들지 않는 걸 좋아해서 이 정도 두께감을 선호하긴 합니다. 안감은 터키쉬 블루와 에메랄드 블루, 그린톤 사이로 결정을 했는데요. 안감을 톤온톤으로 구성을 해도 좋지만 저는 이런 그린톤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 네이비 블루와 그린이 만났을 때의 조합이 꽤 좋거든요. 그래서 걸었을 때 살짝살짝 보이는 느낌이나 입고 벗었을 때 보여지는 이 컬러감이 조금 더 포인트 되면서 멋스러워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. 이제 이 코트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.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칼라예요. 저는 이 칼라를 옷을 만들 때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. 이 칼라가 전체적인 옷의 부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칼라의 모양이나 너비에 따라서 전체적인 무드가 굉장히 많이 변화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컨버터블 칼라로 구성을 했어요. 즉
변형 컬러라고도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먼저 오픈했을 때는 특유의 노치드 라펠보다는 개방감을 주면서 약간의 남성적인 느낌도 보여주기 위해서 컬러의 밸런스는 살짝은 넓게 가져갔고요. 그리고 잠갔을 때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잠갔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발마카 코트 형태에서 볼 수 있는 컬러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픈했을 때와 잠갔을 때 이렇게 스타일링의 베리에이션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이 컬러도 그래서 저는 총 5가지의 변화를 주면서 입으려고 해요. 이렇게 오픈했을 때, 그리고 오픈해서 뒤에만 세우고 옆에는 살짝 롤링을 줬을 때, 그리고 맨 윗버튼만 잠가서 입을 때, 아니면 컬러를 아예 세워서 입었을 때, 그리고 여기서 뒤에만 살짝 접어서 롤링을 줬을 때, 이렇게 롤링이 이루어지면서 이 곡선에서 오는 우아함도 보여줄 수 있으니 이런 점 참고하셔서 스타일링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소매는 레글런으로 구성을 했어요. 개인적으로는 새딘 슬리브보다 이렇게 레글런 형태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. 비스포크 패턴을 레글런으로 구성을 해서 어깨끝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을 구현하려고 했고요. 특히 암홀이 좀 편하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위쪽 기준으로 이렇게 5개만 달았는데요. 코트의 기장감이 좀 길기 때문에 만약에 모두 버튼을 달았을 때는 조금 활동하기 불편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비율적으로도 조금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개의 버튼만 좀 달았습니다. 소매 비조도 보면 안쪽으로 잠갔을 때와 안 잠갔을 때의 차이를 많이 두려고 했어요. 그래서 여유 있게 밑단을 구성을 했는데요. 보시면 안쪽으로 잠갔을 때 드레이프성이 돋보이는 플리츠가 잡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. 이런 포인트에서 조금 더 우아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죠. 전체적으로 이 슬리브 라인의 패턴도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줬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슬리브의 패턴이 여유 있고 기장감이 길어야 우아해 보이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패턴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렇게 기장감이 긴 코트는요, 짧은 기장감의 코트보다는 활동하기 불편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센터 벤트는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. 이 벤트의 길이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요. 센터 벤트를 넣었지만 이 길이가 짧으면 앉을 때 옷이 구겨지면서 좀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벤트를 길게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밸런스를 잡았습니다. 전체적인 패턴은 A라인 기반이지만 너무 A라인으로 넓어지기보다는 살짝 느낌만 있는 실루엣으로 구성을 했고요. 허리에 벨트를 넣었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 라인을 잡아주면 또 다른 실루엣을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벨트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벨티드 코트의 벨트 끈 길이보다는 조금 더 긴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. 이 이유는 묶었을 때도 이 벨트의 길이가 충분히 길게 내려와야 조금 더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코트를 만들 때 중점을 뒀던 거는요, 구독자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으시다시피 입었을 때 우아해 보이는 코트, 그런 키워드에 조금 초점을 둬서 제가 디자인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여기서 벨트를 묶지 않을 때 스타일링 팁을 가볍게 드리자면 벨트 뒷부분을 몸판에 붙이지 말고 살짝만 여유를 주게 띄워놓고 엉덩이 위쪽에 위치가 되도록 길이를 조절을 한다면 가장 멋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이 제품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멀웨어부터 캐주얼웨어까지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.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옷장에 모두 다 있으시는 데님과 연출할 때 매우 잘 어울리는데요. 저는 조금 더 드레시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척하부츠와 매치를 했지만 캐주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운동화나 스니커즈에 매치하면서 조금 더 이지하게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전체적으로 브라운 베이지 계열의 톤온톤 연출을 하면서 약간의 올드머니 룩의 느낌을 낼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와이드한 슬랙스와 매치를 한다면 코트와 하의가 모두 여유로운 패턴이기 때문에 우아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포멀한 수트에 매치했을 때도 잘 어울리게 구성을 했어요. 수트가 가지고 있는 포멀함과 드레시함을 보여주는 드레스업 연출인데요. 남자가 가장 멋부릴 수 있는 디자인은 수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즘에 또 월드머니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연출을 좋아하긴 합니다. 스웨셋업 연출에서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룩을 보여줄 때 레이어드해서 입기에도 괜찮습니다. 스웨셋업이라는 아이템 자체에서 오는 캐주얼함이 있지만 코트를 레이어드함으로써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네요. 마지막으로 버튼을 잠가서 머플러를 툭 레이어드해주면 한겨울에 조금 더 따뜻한 연출을 보여주면서
레이어드의 풍부함을 드러낼 수 있겠죠.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.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구매를 해야 됩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소량 생산만 좀 하기도 했고요. 그렇지만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계시고 이 옷의 가치를 충분히 즐기실 분들은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그런 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요, 제가 키가 175에 60kg 정도 나가고 어깨가 좀 있고 팔이 어느 정도 긴 편인데요, 그러시는 분들은 ML 사이즈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, 이 코트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